남편이 사망한 지 5년 4개월 만에 자살이 아니라는 판결을 아내는 받아냈습니다. 남편을 생각하면 눈물만 나고 너무 힘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길 바란다며 어렵게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범식 씨가 사망한 조선소 현장. 바로 이곳의 노동자들은 5명이 죽어야 한 척의 배를 띄우게 된다고 저희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박 수주 세계 1위를 자랑하는 현대중공업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 안타까운 죽음은 도대체 언제까지 되풀이되어야 하는 걸까요? 지난 2017년 4월, 고 노회찬 의원은 중대재해 발생 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잇따른 기업 재해도 불구하고 그 재해의 책임자인 경영자와 기업에서 마땅한 처벌과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는다면 우리 노동자들은 계속해서 사망사고의 위험으로 내몰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국회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신속히 통과시켜 이러한 인재, 기업재해가 반복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법안은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단 한 차례 설명회가 진행됐을 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조차 되지 못한 채 결국 폐기됐습니다. 고 노회찬 의원의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노동자의 사망 사고는 계속 일어났습니다. 영장은 조사하는데 우리 장례도 진행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이제 저기 부검해가지고 빨리 사인을 갖다 명확히 해가지고. 부검이다. 예? 부검이다. 본인이 불분명한 게 아닌데 경찰처럼 만들린 게 아닌데 본인이 모를 규명해 있는 게 본인이 정확하게 여기 적혀 있는데 왜 자꾸 이럽니까? 왜 그거를 죽이랍니까? 본인이 유가족은 아버지의 부검을 거부하며 사흘째 경찰과 대치 중이었습니다.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였던 아버지는 올해 2월 22일 오후 2시경 현대중공업 풍력발전소 인근 21m 높이에서 추락했습니다. 트러스라고 불리는 7단짜리 작업용 발판 구조물을 만들던 도중 고정되지 않은 하판을 밟으며 그대로 떨어진 것입니다. 그날 사고가 난 뒤에 바로 올라가서 조사를 하면서 풍속계를 재봤는데 풍속이 꽤 나왔었어요. 우리가 조사하러 나갔을 때도 이 배니아판이 고정이 안 된 배니아판이 바람에 날려서 바닥으로 떨어질 정도로 그런 바람이 불었던 거죠. 사인은 명확했습니다. 추락으로 인한 외인사.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난 것도 아니고 그냥 한 몇 시간 만에 검찰 쪽에서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 많다고 부검을 진행한다고 그냥 거의 통보식으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검이 잡혔으니까 그럼 잘 보이시더라고요. 사망 원인이 명확한데도 부검을 왜 하는지 납득할 수 없었던 유가족은 직접 검사를 찾아갔습니다. 돌아온 대답은 황당했습니다. 사망자 측에서 뭐 근로자가 뭐 술을 마셨거나 아니면 원래 뭐 지병이 있었거나 이러한 사례를 들어가지고 유가족들에게 불리하게 진행되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를 막기 위해서 부검을 한다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유가족은 아버지의 동료들과 함께 사흘 동안 병원을 지키면서 시신 인도를 거부했습니다. 2015년 4월 그때 이후에 벌써 30몇 명이 38명인가 돌아가셨는데 부검한 적이 없어요. 유족들도 이거 뭔가 다른 옛날에 정범식 노동자 사망을 자살로 몰고 왔던 것처럼 다른 어떤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울산지방검찰청은 PD 수첩에
당시 부검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망한 노동자의 사고 경위와 사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검찰이 밝혀야 했던 진짜 사망 원인은 현대중공업 사고 현장에 있습니다. 뭐 한층 올라갈 때마다 굉장히 고소작업입니다. 그래서 안전망이 꼭 필요한 사항인데 그런 게 설치가 안 돼 있어서.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 추락을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보호장치인 안전방망.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명시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대중공업 측에서 만든 표준작업지도서에는 트러스 작업장에 안전방망 설치 규정조차 없습니다. 안전망만 있었다면 사고를 막지는 못해도 목숨은 구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트러스 설치를 담당한 곳은 협력업체입니다. 근데 그 이제 스펙 자체가 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아니라 원청사에서 제공해 주시는 스펙이라서 예. 저희가 그걸 어기고 먼저 설치할 수도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아, 그러면 지금 말씀은 현대중공업에서 제시한 스펙 기준으로 따지면 당시에 안전 그물이 없어도 되는 상태였다는 겁니까? 씨가 작업을 할 때? 그렇죠. 당시 작업장의 높이는 무려 20m가 넘었는데도 안전망 하나 없었습니다. 사고 후에야 안전망 설치를 명시했습니다. 누군가가 죽거나 다쳐야 비로소 안전 규정이 생기는 셈입니다. 정작 현대중공업의 사고의 책임을 묻지 않는 상황에서 유가족은 부검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거 마음이 안 좋죠. 아버지가 그렇게 위험한 일을 하신다고 티를 내지 않는 성격이어서 전혀 모르겠거든요. 그렇게 위험한 데서 일을 하시는 건지 알았으면 어쨌든 60대이신데 60대 분들 뭐 좀 사소한 질병 같은 거는 모두 다 이제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거를 꼬투리 잡아가지고 이렇게 조금이라도 책임 회피하지 않으려나 안 할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회사는 지금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고가 나면 왜 그 사람 그렇게 갔지? 그물망이 없었다는 말을 하지 않고 왜 그 사람이 거기 갔지? 그래서 이제 그 사람한테만 무슨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그 사람이 잘못해서 사고로 이어졌던 그런 시설의 문제가 있었고 그 사람이 잘 몰랐던 안전 교육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을 다 관과하고 그 사람이 그렇게 한 행위만 가지고 문제를 삼으니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죠. 현대중공업 측이 만들었다는 합의문 초안에는 형사처벌을 원치 않고 심지어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법적 책임을 따질 경우 원청에 유리하게 적용될 내용들입니다. 현대중공업 창사 이래 중대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는 현재까지 모두 467명. 2010년 이후 하청 노동자의 사망은 정규직의 3배에 이릅니다. 사고가 났을 때 원청은 앰뷸런스 타고 하청은 트럭 타고 나갔다. 저희는 오토바이 타고 나가요. 얼마 전에 그 사고 났었는데 오토바이 타고 나갔다고 그러고 사람 안 힘들어요. 길이죠. 가지겠죠. 원청인 현대중공업은 하청업체와 협력관계를 맺고 작업을 진행합니다. 하청업체는 그 아래 물량팀을 둡니다. 건설업의 경우 불법으로 규정된 재하청 노동자입니다. 하청 노동자들은 오늘도 위험한 현장으로 출근을 합니다. 위험한 작업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가 빨리 안 되니까 족장을 놔야 된다. 규정에 맞는 사다리를 놔야 된다. 이런데 규정에 맞는 사다리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제 뭐 안전관리 몰래라도 작업하는 게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청에서 며칠까지는 끝내주고 뒤에 공장 넘겨줘야 되는데 못 넘겨주니까. 원청도 알면서 그냥 알면서도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더 힘들고 더 위험한 작업장엔 주로 물량팀이 투입됩니다. 안전설비가 부족해도 하청 노동자들은 작업을 멈출 수 없습니다. 이제 작업 허가를 받지 않습니까? 작업 허가를 받게 되면은 분명히 그 안에 위험한 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사람이 투입돼서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게 사람을 투입시킵니다. 사람을 투입, 이제 작업을 하니까 사람을 투입시켜놓고 거기서 가가지고 나중에 와서 그런 겁니다. 아직부터 왜 안 걸었느냐, 아니면 여기 에어설치 왜 안 했느냐, 펜터치 왜 안 했느냐. 우리의 자신감과 자부심은 원청이 정한 짧은 공사 기간을 맞추려다 사고가 발생하는 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부서장이 업체 사장들 모아놓고 며칠까지 완료하시오. 물량팀을 들이시오 마시오. 이렇게 정리해버리기 때문에 업체에서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죠. 제가 이제 표현하기로는 뭐 외나무 다리를 뛰어가라고 하면서 안전하게 가라는 말과 같다. 떨어지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사고가 많이 날 수밖에 없는 게 그런 건데. 안전관리의 책임이 원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중공업 측은 처벌을 거의 받지 않았습니다. 재판까지도 가지 않고 불기소 처분이 대부분입니다. 벌금도 많아야 1,5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노동조합이 이 사망사고에 대해서 이제 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고발을 해요. 검찰에서 이제 구속을 시켰냐? 안 시켰죠. 구속된 적이 없어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데는 회사에 문제가 있고 이걸 조사하는 노동부의 소극적인 대응이 있고 그 다음에 법을 위반한 거에 대해서 검찰에서 한번 봐주기가 있고 법원에 가면 판사들이 양형을 낮춰주고 이게 공고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이라면 우리나라 산재 사망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10년째 반복되고 있는 거잖아요. 계속 똑같은 사망 사고들이. 하청으로 유지되는 생산 시스템을 바꿔야 됩니다. 이 시스템 상에서는 절대로 안전하게 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죽음에 대해서는 하청이든 정규직이든 원청 오너가 책임질 수 있게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안 바뀝니다. 물론 그 두 가지를 한다고 해서 다 바뀌진 않겠지만 그래도 사고는 일어나겠지만 그나마 억울한 죽음은 막을 수 있겠죠. 현대중공업의 최대 주주는 정몽준 씨입니다. 그룹 승계 절차를 밟고 있는 아들 정기선 씨는 현대중공업 부사장입니다. 두 사람은 현대중공업 산재에 입장을 밝힌 적이 없습니다. 현대중공업 지주회사의 권어갑 대표이사는 숱한 산재 사고에도 단 한 차례 처벌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직접 대표이사의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근데 이제 도의적인 측면에서 이제 그룹사에 일어난 일이니까 총괄하는 입장에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말하시는 거면은 저희가 안전대책 수립도 이제 발표라고 했는데 그거를 잘 지켜줄 수 있도록 지주사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이죠. 현대중공업 측은 답변서를 통해 먼저 정범식 씨 사망 당시 관계기관의 조사에 협조했을 뿐 경위나 원인을 판단하지는 않았으며 일부 안전조치가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예방시스템 구축을 약속했습니다. 물류창고 공사 현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55층에서 유리 외벽을 설치하던 노동자들이 추락했습니다. 이 죽음을 대하는 회사 측의 대응은 정말 이렇게 했을까라는 상식 수준의 의문까지 듭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기업은 안전대책을 약속합니다. 그럼에도 중대재해는 반복됐고 사람들은 자신의 일터에서 계속 죽어갔습니다. 정의당은 21대 국회의 첫 번째 법안으로 한층 강화된 중대재해 기업 처벌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실제 하청업체들은 또 우리가 그 살인도 고의적일 때 과중처벌하잖아요. 이거는 위험을 방지할 의무를 하지 않았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사고가 예정돼 있는 거예요. 아침에 출근해서 집에 돌아오지 못하는 이런 노동자들이 더 이상 없게 하자라고 하는
시민사회단체하고 노동계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재정운동본부를 발족하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해! 죽지 않고도 다치지 않아도 일할 수 있는 세상을 위해 시민사회도 발벗고 나섰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 일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하느냐는 방안은 이미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길로 가지를 않아요. 반복된 죽음을 멈추는 방법.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모자라서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별 그렇게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고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것을 할 의지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기업 내부에서 기업 스스로의 자발적인 의사로 즉 기업과 정신을 작동해서 기업 내부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지금 우리 사회가 얻은 결론은 기업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는 것이에요. 기업가 정신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은 이미 증명이 됐어요. 결국 타율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막다른 점까지 올라온 것이죠, 우리가. 지난 10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건수는 약 4만여 건. 이 가운데 95%가 벌금형이었는데 그 액수는 평균 432만 원에 불과합니다. 원청의 경영 책임자가 처벌을 받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사고를 예방하는 데 돈을 쓰는 것보다 차라리 벌금을 내는 게 기업으로서는 더 이득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노동자는 한 해 평균 2,400여 명. 올해에도 하루 평균 3명의 노동자가 자신의 일터에서 사망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막아보려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자고 할 때마다 기업에 대한 규제가 과하다거나 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반대 논리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생명과 안전을 비용으로만 생각한다면 이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의 아버지, 남편, 그리고 자식이 죽어가는 걸 우리는 또 얼마나 봐야 이 악순환을 멈출 수 있을까요? 그동안 반복되어 온 죽음의 고리를 이제는 끊어야 할 때입니다. 한명숙 총리 사건의 증인이었던 고 한만호 씨와 2010년 당시 서울구치소에서 같이 수감 생활하셨거나 잘 아시는 분의 제보를 받습니다.